HCN 스포츠 뉴스입니다. 자신의 신체 나이와 체력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해 그에 맞는 운동까지 무료로 시켜주는 곳이 있습니다. 청주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체력 100인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부터는 비대면 홈트레이닝을 시작하면서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홍경 기자입니다. 청주에 사는 71살 김혜경 씨. 혈압 측정을 시작으로 근력과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그리고 민첩성과 심폐지구력 등 6가지 항목을 차례로 평가받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이곳에서 신체 나이를 체크하고 체력 수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림으로도 나오고 수치로도 나와요. 그래서 수치가 제가 잘 몰랐는데 아 내가 그러면 지방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제 그걸 보지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좀 식단도 조금 나름대로 좀 더 챙겨 먹어요. 이제 단백질을 좀 더 섭취해야 된다든지 그런 걸 해보니까 이 데이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아 청주시 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력 100. 지난 2013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청주 시민만 3만 6,092명이 이곳을 찾아 자신의 체력을 측정했습니다. 전문 인력 4명이 상주하며 과학적,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20, 30대 여성분들이 25kg 정도의 악력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34.2kg이 나왔습니다. 운동 처방사는 이처럼 측정을 마친 시민들에게 결과에 따라 진단을 내리고 건강관리에 필요한 체력 증진교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시간 화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도 이렇게 손쉽게 운동 수업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한 폼롤러나 이런 세라밴드 아령과 같은 간단한 소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화면으로 마주하면서 손쉽게 수업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월수금 오전, 오후 야간반으로 나눠 각 반의 모집 인원을 120명까지 제한한 비대면 체력 증진교실. 퇴근 후인 야간반은 모집 인원이 넘쳐 대기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네, 저희 청주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력배 체력증진교실이 현재 저희 청주 시민들에게 많은 인기와 호응을 얻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청주시 체육회에서는 청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세 이상 청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한 국민체력백. 신체 나이 측정과 체력 증진, 운동 상담의 처방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시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HCN 스포츠 신홍경입니다. 도내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회장배 대회가 신설됩니다. 도체육회는 최근 저출산 고령화와 평균 수명 연장 등에 따른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게이트볼과 그라운드 골프, 파크 골프 등 3개 종목 대회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이번 대회를 위해 종목별 1천만 원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5월부터 12월 중 지정된 경기장에서 클럽 대항과 시군 대항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